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품위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마치 어두운 사사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들꽃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7일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의뢰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팔찌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롯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의 말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나오미, 룻, 보아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베들레헴과 모압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계대결혼법과 기업 모를 자의 법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으로나 생활 중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자 민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 성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하나님의 증계, 즉 흉년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에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 멀리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때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과 연결해 자신들만 풍요롭게 모압으로 피해갔던 것입니다. 희년법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제법으로 계민수전과 제비뽑기를 통해 가문별로 소유한 토지를 50년을 기준으로 원천적으로 재확인하는
토지 원천 복귀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년을 기준으로 경작권 매매를 허용함으로 경제 융통성을 높여놨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 자체의 지계석은 결코 움직일 수 없지만 희년법에 따라 50년 안에서 경작권 매매는 가능하게 해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경제의 융통성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바로 그때 흉년이라는 징계를 피해 희년을 계수하여 남은 기간의 경작권을 팔았습니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궁핍할 때 오히려 풍족하게 챙겨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는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는 모압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계대 결혼법으로도 보호받을 희망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길을 터주고자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며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자신과 어머니의 양식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갑니다. 이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보아스와 그 밭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임을 고려한다면 정말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사장 나라법, 곧 민수기의 법대로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는 또한 룻을 확인하고 곧바로 밭에서 일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배려 또한 과부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이 당부는 당시의 험한 사회로부터 룻을 보호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의 불량배들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자기 밭 일꾼들에게 레위기 19장의 밭무통이법도 지키게 합니다. 이러한 중에 나오미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추수시기가 끝날 즈음 제사장 나라 법으로 며느리 룻을 도와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으로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추수가 끝날 무렵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 나라 법의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의 계대결혼법과 기업무를자의 법에 따르면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오미는 아직 제사장 나라 법을 잘 모르는 룻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띄엄띄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아직도 제사장 나라 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기업무를자의 법과 계대결혼법을 잘 알고 시행에 옮깁니다. 보아스는 바로 베들레헴 성의 성문에서 실행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으로 생활 중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었고 민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기업 모를자의 법을 말하며 오늘 열린 재판의 핵심 논점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모를자에게 나오미를 책임지라고 말하자 그는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경작권을 판 땅을 희년 연수대로 계산하여 자신의 돈으로 되찾아주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때 기업무를자의 법에 이어 계대결혼법을 꺼냅니다. 그러자 그 첫 번째 기업무를자가 서둘러 포기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룻을 말하자 숨도 안 쉬고 노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는 나오미 한 사람만 거두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큰 이익을 낼 기회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락했던 것이고 또 서둘러 포기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업 모를자는 차라리 공개망신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권리는 자동으로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문법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먼저 신을 벗어 기업 모를 자의 법적 권리 포기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행위는 사실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재산 손실을 두려워했기에 이것까지 감수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합니다. 이웃들은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큰 손실을 공개적으로 감수한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10년 전 흉년에는 흉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베들렘을 지켰고 10년 후 하나님께서 풍년의 복을 주시자 그 복으로 두 여인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복원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모든 베들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 유명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